안녕하세요, 도연아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즐겨 마시는 술과 근육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 제목을 누르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운동 후 술을 마셔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나 술 약속이 잡혀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술 먹어도 괜찮아 라는 말을 해주는 게시물을 찾기 위해 들어오신 거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을 마시며 우리의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운동을 한 이유, 근육은 손상 후 회복의 과정에서 단백동화라는 현상, 즉 근단백질 합성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가 고단백질과 영양분들을 열심히 먹어줘야만 근육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운동을 한 이후 우리의 몸은 간이라는 기관에서 근육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운동 후 최대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 지속이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분할 운동이라는 것을 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오늘 가슴 운동한 이후에 최대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 가슴이 회복되는 중이므로 다음날은 등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되고 있는 도중에 술을 마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운동 효과가 사라지거나 근 손실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간에서 알코올이 들어오게 되면 독성 물질로 간주해 빠르게 처리를 시작합니다. 알코올을 처리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간인데요. 간 조직은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의 성장과 기능을 직접적으로 통제를 합니다. 근육 단백질 합성도 간에서 합성이 되고 근육을 회복하는 물질 역시 간에서 합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이 들어오는 즉시 다른 활동을 멈추고 알코올을 해독하는 데 집중하게 되어서 단백질 동화작용이 방해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음주를 하게 되면 음주 후 최대 12시간까지 코티솔의 증가와 테스토스테론의 감소가 나타나는데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이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알코올 대사가 우선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체내 성호르몬의 합성 속도를 감소시켜 근육 동화작용을 방해합니다. 즉, 운동 직후 시원하게 술 한잔 하러 간다면 그날한 운동은 아무래도 타격이 없진 않겠죠? 그렇다면 정말 맥주 한잔 먹어도 그날한 운동이 무용지물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근 손실이 생기는 것일까요? 실제로 이 질문에 대한 실험 내용이 있는데요. 세 집단으로 나뉘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운동 후 단백질만 섭취한 집단과 단백질과 알코올을 섭취한 집단, 탄수화물과 알코올을 섭취한 집단에서 단백질만 섭취한 집단을 비교해 단백질과 알코올을 섭취한 집단에선 단백질 합성이 24% 감소했고 탄수화물과 알코올을 섭취한 집단에선 단백질 합성이 37%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때 섭취한 알코올은 서양인이 소주 한 병 반 정도 양을 마셨을 때 기준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서양인은 동양인보다 알코올 분해 효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 동양인 기준으로는 보다 더 적은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도 음주 시 15%에서 20%가량 단백질 동화작용이 감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음주가 근육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술을 마시던 단백질을 안 먹던 상관없이 단백질 합성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이 말은 즉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것이 근육량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에서 섭취한 알코올량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음주를 할 경우 물을 많이 마셔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의 근육 70%가량은 수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음주를 할 경우 알코올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체내 이뇨작용을 촉진해 탈수를 일으키게 됩니다. 술을 마신 다음날 근육 선명도가 좋아지거나 얼굴이 헬쓱해 보이는 이유 역시 체내 수분량이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음주의 정도에 따라 간에서 해독작용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컨디션에도 영향을 미쳐 운동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 땀을 낸 직후에 술자리를 가지는 것보다 한두 시간 이후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준 뒤에 음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은 음주량 자체를 낮춰주는 동시에 알코올의 배설을 도와주기 때문에 술자리 중간에도 반드시 틈틈이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리의 몸은 알코올 해독 과정에서 많은 양의 비타민과 무기질을 소모하고 동시에 알코올 자체가 비타민 흡수를 방해해서 체내 비타민 수치가 저하된다고 하므로 술자리가 있는 날은 더 신경 써서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주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당량의 음주는 약주라고 불리우며 실제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당량의 음주만을 즐기는 사람이 없으며 이는 음주가 가져오는 2점 이상의 단점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음주를 하게 되었다고 큰 손실이 날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분 좋게 마시세요.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음하지 마시고 물을 많이 드시고 비타민 섭취를 잘 하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상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도연 언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